일본 애들 왜 이러나 몰라요. 그 선수권 대회가 왜 여기서 열릴까요? 뭔 말이냐? 일본에서 철도에 창 던지기 장난하는 이런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이렇게 철도에다가 창 던지기 하는 그 영상을 틱톡에다 업로드하고 그러네. 뭔지 알죠, 이거? 그 꼬깔콘 사이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건데, 돈 없는 어떤 그 일본의 그 젊은이들의 장난이 좀 불쾌하더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회전초밥집 같은 데서도 먼지거리를 하냐면은, 이런 걸뭐 자랑하듯이 SNS에 올리는 뭐 챌린지를 하는 건지 뭔지, 얼굴 까고 이직거리를 하면은 욕먹을 게 뻔한데도 이런 짓을 계속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크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잠시 뒤에 선반 위에 새 물컵을 집어들더니 돌려가며 핥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회전대 위 지나가는 초밥에 바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손님들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됐는데도 재밌다는 듯 친구와 한참 웃기만 한다. 또 다른 남성은 쓰던 젓가락을 초밥을 뒤적거리다가 새 것인 것 마냥 다시 회전대 위에 갖다 놓는다. 동영상 논란, 초밥 체인점 본사. 코로나 확대 이전부터 일부 점포에서 회전 레일 철폐를 진행해온 상황으로 현재 90%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국 행동을 하지? 아, 뭐야, 뭐야. 낙타 올라타기. 와, 낙타가 진짜 크다. 낙타 실제로 보면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낙타야. 이게 낙타라고요? 응. 저게 낙 이거 낙타야. 저게 낙타라고요? 응. 다리가 두 갠데요? 응. 낙타잖아. 누가 봐도 낙타인데. 그 사람한테 호감 보여가지고 이 낙타 춤추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지랄하면서 이지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올라타 버리니까 당황한 거야. 놀래가지고 아이고 빡쳐갖고 쫓아가는 거 존나 웃기네. 낙타인데 나오잖아 여기. 이게 타조야. 이게 타조고 이게 낙타야. 낙타네. 낙타야. 코트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코트야. 직업이 많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치기야, 치. 치기잖아, 치.
아니야. 삭은 그거지. 그 즙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삭이고, 어 저건 치기야. 코트야, 삭즙 모르냐? 응, 난 재밌어. 난 계속 이 악물고 할 거야. 자, 2030의 리니지라고 불리는 메이플의 충격적인 근황입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다들 해보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출시 시절부터 이런 비응. 출시 시절부터 횡스크롤로 하는 저게 과연 RPG일까? 나는 유사 RPG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런 플래시 게임 같은 게 저게 어떻게 RPG 게임이고 저게 어떻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국민 대표 RPG 게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들 하시더라고. 내가 비주류야. 아무튼 메이플 스토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메이플 관련으로 DC 인사에 대해서 검색해보면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 폰섭이 아니라 폰섭이 아닐까. 본섭은 그냥 폰지 사기 당했다는 걸 슬슬 깨달아야 한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넘길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리부트 월드라는 게 나왔어요. 메이플에. 그래서 유저 간의 거래가 제한되며 캐릭터 성장의 재미가 더욱 강화된 하나의 모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리부트라는 이 월드가 나오고 나서 매소 획득량 5배 증가, 보스 장비 드롭률 증가, 최대 HP 200, 최대 MP 100 증가, 공격력, 마력 5 증가, 레벨 구간별로 최종 데미지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표가 리부트 월드. 이제 설명해드리자면은 리부트는 거래가 안 돼요. 다 혼자 스스로 얻어야 되고요. 근데 원래 있던 이제 서버들은 거래가 되죠. 그쵸? 그 차이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큐브라고 그 옵션 바꾸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를 매소를 주고 살 수가 있어요. 리부트는. 그러나 이제 본섭은 현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캐시.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런 바람이 분 거예요. 리부트 서버에서 현질 단 하나도 하질 않고 지금 본섭의 최고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펙까지 올린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렇죠. 하나의 프리섭 같은 느낌으로. 예. 대형 커뮤니티들이 이 72시간째 이 한 가지 떡밥으로 계속 갑론을 박 펼쳐지고 있어요. 예. 본섭은 현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박아야 엔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부트 서버는 왜 노현질로 전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메이플의 본연의 재미는 내가 그만큼 지갑을 열어서 그만큼 내 스펙을 올려서 최종 컨텐츠, 엔드 컨텐츠를 즐기고 이 표창 몇 개 던졌을 때 혹은 칼질 몇 번 했을 때 검기 몇 개 날렸을 때 이 어마어마한 그 딜 뽕이 차오르는 딜이 막 뭐 막 이렇게 뜨잖아요. 대가리 위로. 그거를 보면서 그 타격감 때문에 하는 게 사실 메이플의 최고의 재미인데 예. 왜 그 재미를 리부트라는 서버를 열어서 그들은 현질 한 번도 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본섬 유저들이 어떤 불안함을 느낀 거죠. 예. 그게 뭐냐. 리부트 너프를 안 시키면 우리 본섭 지갑 잠그겠다. 그리고 본섭 개선도 반대한다. 내 탱값 떨어지니까. 자, RPG 중 특이하게 메이플에는 이 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장잔고 2천만원인 내가 1500만원어치 현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접을 때가 되면 다음 뉴비가
이 폭탄 돌리기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 내가 1,500만원어치 현질을 했을 때 이거를 갖다 되팔기를 했을 때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죠. 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본섬 유저들은. 예. 근데 유튜버들이 리부트해서 진짜 현질 한 푼도 하지 않고 엔드 컨텐츠를 즐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증명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회수가 대박이 나고 방학 뉴비들은 본섭을 굳이 하질 않아요. 전부 리부트로 유입이 됩니다. 자급자족 해보자 뭐 이러면서 본섭에서는 이 폭탄이 내 차례에서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이 퍼집니다. 뭐야 시발 나 현질 2,000만원어치 했는데? 어? 이거 아닌데? 너도 나도 아이템을 팔고 탈주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운영자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소통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을 때 본섭의 징징거림을 받아줄지 아니면 물들어온 리부트 노를 저어줄지 모두의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메이플 이야기. 그쵸, 리부트 나온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신규 유저를 늘리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인데. 본섬 유저들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예. 어쨌건 게임사에 돈을 그 배불리 해 주는 거는 본섬 유저들이니까. 헤어겔 최신작 모음. 헤어 갤러리가 진짜 순수 재미를 만들어내는 곳 같아요. 모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중에서 여긴 그냥 진짜 유쾌함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 자 이제 킁킁거림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 시간만 되면 좀 목이 이상해 잠기면서 가래가 많이 끓어요. 그래서 자꾸 킁킁거립니다. 미안합니다. 장발 20년차 아저씨가 머리 관리법 알려줄게요. 아! 아씨 미용사 칼질하러 간다. 뭐지? 상륙 돌격 컷인가 이거? 예. 거의 뭐 모아이 석상을 만들어놨네. 동네 이발소에서 아이비리그 컷을 해달라고 했다. 근데 이지랄 해놨다. 해병님 하이 아세이 브록레스너 컷이네. 문스윙스 아니냐. 머리 잘랐는데 망한 것 같다. 3만원 중 윤석열 입겜 입겔 윤석열 컷. 가르마폼 염글 가능? 9만원 프링글스노. 머리 어떻냐 평가 좀. 개성 있음? 모량 지린다. 탈모 걱정 없는 거 십상타치. 스크릴렉스 같고 멋있네. 11:1 가르마. 진짜 이런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발 좀 읽어줘. 아...
이거 이제 저주받은 거지 진짜로. 머리도 얇아, 얇은데 뻗쳐 이렇게. 와, 쉣. 앞머리만 곱슬이 엄청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앞머리 곱슬 M자, 모발까지 얇다. 122kg 미용실 하는데 좆됐다. 너무 무거워서 머리 못 감겨주겠다는데 어떡하냐. 집 가라. 염글 가능? 머리 이쁘네. 족까지 말고 그래. 코까지 말고. 박세로이 머리 했는데 어떠냐. 아, 이런 머리 뭔지 알 것 같아. 전체 다운펌까지 해서 5만원. 양수 뒤집었었노. 아, 존나 웃긴다. 포마드 스타일로 잘랐는데 이게 맞냐? 뒷머리 그라데이션 넣어달라고 했는데 미용사 죽여야 되냐? 손가락 아님? 삼무커 최신판 아니냐? 대가리가 큰 거냐? 모가지가 살찐 거냐? 해병도 이따구로 안 자른다. 우울증약 왜 먹냐? 이거 보면 되는데. 씨발. 와, 뭐야 머리? 올라가야겠노. 4만원 주고 했다. 반삭 해야겠지? 아이비리그 컷 했는데 이거 맞냐? 왁스 칠했는데. 갓 태어난 타조 새끼 찍고 뭐 아이비리그 컷 이지라나. 다육이 컷 밭에서 못 뽑았냐? 반명수 아니냐? 아, 양수 드립 존나 웃기네. 양수를 뒤집었었니?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이게 무슨 마술인데? 뭐야 이게? 우와, 이건 진짜 먹은 것 같은데? 통이 큰 거야. 아까 구멍은 작을지라도 안에 엄청 넓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고추 튀김이 이제 그 이 안에 고기 소 같은 거 채워놓고 고추를 튀긴 거죠. 난 좋더라. 이거 바삭바삭한 거는 되게 먹을만하던데. 맛있어. 아, 유아인.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그래도 이런 관음 예능, 관찰 예능이 좀 솔직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브라운 이제 그 TV에서 뭐 아니면 이제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이제 그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아, 저 사람 과연 이제 실생활이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삶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배우 유아인은, 인간 유아인은 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 있으면은 부자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줄 세우는 것에 집착을 했었죠.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었던 그런 과거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 족쇄처럼 느껴진달까?
어떻게 비워내야 할까? 어떻게 버려야 하지? 어떻게 나눠야 하지? 무엇을 난 추구해야 하지? 어떤 원동력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하지? 제가 이사를 하면서 찾아온 새로운 고민들입니다. 뭔가 키우고 더 많고 신발을 사 모으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졌지만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땜빵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뒤늦게 알아버린 스스로의 부족함. 숨 하나 제대로 못 쉬는 자기 몸 하나 통제 못하는 한순간 편해지기도 어려운 삶. 여태까진 잘못된 습관들로 범벅된 초라한 인간일 뿐인 거죠. 배가 부른 거야. 없이 살면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 상황이 되면 저런 사람들이 많다. 부자들도 그렇다. 그치. 완전한 어떤 경제적으로의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면서부터인 거죠. 네. 경제적인 독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예,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하고, 주변의 어떤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채워지는 만족도들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 취미생활은 없었을까? 취미생활이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셀 수 없다고 생각한 거는 아직 그만한 돈이 없는 것이다. 뭐든지 그냥 돈이야. 보통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쾌락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쾌락을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이룬 쾌락, 이미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내 캐스트 업적은 이미 끝나버린 거야. 내 캐스트 업적은 전셋집으로 이사가기, 아파트 청약 들어가기, 아파트 들어가기, 결혼하기, 벤츠 모델 소유하기, 해외여행 가보기, 여러가지 이제 큼지막한 그런 퀘스트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자격증을 따기. 취미가 있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워보기, 골프장, 필드 가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이제 그런 목표들이 있겠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뤄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업적을 이룰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지. 전 재산 이런 돈 남기지 말고 물건, 옷, 가전제품, 부동산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기부해라. 그리고 뿌려버리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배우 은퇴하고 연예계 발들이지 말아봐라. 그리고 다시 밑바닥부터 먹고 살아봐라. 돈이랑 행복 우는거리지 말고. 뭔 개소리야? 왜 그래야 해? 어쨌건 마약을 한 건 안 좋은 것에 손을 대고 그랬던 거는 약물에 손을 댄 거는 유아인이 잘못한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로 그만큼 이뤄냈는데 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굉장히 하드 모드로 다시 처음부터 살아가라고? 뭐 때문에? 왜? 부자가 배부른 소리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건 솔직히 좀 열등감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 탈세한 유튜버들, 방송인들, 인플루언서들, 방송 작가, 방송 작가가 아니라 웹툰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랐는데
야옹이 작가님이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일머리가 없어서 의욕상실한 20대 백수. 일머리가 없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일머리가 없으면은 일머리를 경험을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일머리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늘지를 않아. 그리고 배워나가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느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경계성 지능장애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예. 정상이야. 지능 수준이,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장애들이 진짜 제일 불쌍한 게 일반인이랑 장애인, 지적장애인 그 사이에 어중간한 그 허들에 있기 때문에 장애 등급도 못 받아.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복지도 못 받아. 코트야. 맞으면 다금. 예. 그 경계성 지능장애 갤러리가 또 있더라고. 거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와 진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더라. 경계성 지능장애인 걸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내가 어디 가서도 뭔가 좀 삐리해. 좀 띨띨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뭔가 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고 의문을 품는 거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판정을 받는 거죠. 그 내가 지능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니까 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예. 어렸을 때 ADHD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경계성 지능장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코트 시청자 평균 아님. 아, 왜 시청자를 그렇게 비하하십니까? 예. 코트 시청자들은 똑똑한 거죠. 예. 똑똑한 편이죠. 그런 애들은 BJ 하면 된다 이러는데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데 BJ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여러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건데 스탯 자체가 아주 낮은 거지. 예. 그런 거죠. BJ를 조수로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뭘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그건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기반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경계선 지능장애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은 없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아무튼 일머리 딸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경계선 지능장애까지 왔는데 볼게요. 20대 청년 백수 화.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니?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어떡해. 엄마가 잘못 키웠나 보지.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그래요.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늙어가고 얘도 늙어가는데 어떡해요 얘 이제. 그러니까 내가 멍청인가 보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멍청이잖아. 아 알았어 나갈게. 프랜차이즈 집 같아요. 뭐 이런데 프랜차이즈 집 가면 진짜 더 빡셀 텐데. 예. 저기 직원 모집이라고 써 있어 갖고 직원 고용해서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요 할 수도 있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말이나 너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혼만 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두렵고요. 혼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의 SNS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실패자 밑바닥 인생들이나 하는 거라고. 난 실패했어. 삽질 중. 자존감도 아주 떨어져 있죠. 알바를 합니다. 호프집에서 일할 때도 시간제로 일한 사람이 있고 저는 직원으로 12시간 일하는데 너는 5시간 일한 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다.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술이 떨어지면 시원하게 하려고 빨리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왜 넉넉히 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호프야, 저건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야. 조금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꾸중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관둬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런 지적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도. 직업적인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에선 자꾸 꾸중 듣고 지적받고 자꾸 또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웃거나 떠들거나 장난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말할 친구도 없고요. 애들이 가끔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나를 바보로 보거나 왕따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 존나 FM대로 개빡세게 하는 사람의 느낌이 드는데 생긴 것 같다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생긴 거랑은 다른 이야기 같아. 송민호 근황. 예, 부친 상당하고 살이 좀 많이 찐 모습입니다. 예. 엄청 힘들었을 듯. 매일 술 마시지 말고 건강을 챙기길. 요즘 핫하다는 논쟁. 아휴, 논쟁. 의미 없는 논쟁. 이게 그건가 보네. 인터넷 방송 중 술 취한 여성 추행한 BJ 징역 3년 법정 구속. 넘어갑시다. 네. 하반신 잃어가지고, 예. 이거 쇼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안 웃긴데요? 쇼츠에서 봤던 것 같은데? 도전이라고 검색해야 되나? 아니 나 이 쇼츠로 봤었어. 근데 이거는 감흥도 없고 불쾌해. 이거를 포켓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꼬마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게 진성콩박이가 찾아줬네. 이건 아주 잘 찾았다. 저분 스토리를 알고 나면은 웃을 수가 없어. 봐봐. 이분 그 쇼츠 있거든. 그 설명해 주는 거. 그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그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는 아니고.
어디 채널에서 봤더라? 어, 맹금류가 찾아준 것 같아. 고마워. 이거야. 꼬리탱 증후군이라는 병이래요. 환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성장 과정, 환경 이런 것도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그 딛고 지금 이제 격투기 선수로도 또 이제 도전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카페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네. 이런 자료 보고 이런 자료 보고 안 웃으니까 거기다가 댓글에 지금 보니까는 장애인 비하하지 마세요. 이게 웃겨? 뭔가 자랑스럽다. 자이언 클라크는 선천적 장애로 두 다리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많은 학생들의 놀림의 대상이었지만 레슬링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레슬링을 발견하고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두 팔로 가장 빨리 뛴 기네스북 소유자가 이 사람이죠. 그리고 모두가 놀랄만한 선택을 합니다. MMA 선수가 되는 것이었죠. 벨라토르 챔피언 AJ 메키아레즈 트레이닝을 해서 MMA 데뷔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앞으로 커리어를 이어간다고 언급을 했죠. 제목 너무하네. 장애인 비하하지 마세요. 유쾌한 내용이 아니네. 저게 즐거우면 티내지 말고 혼자 즐기세요. 이렇게 퍼다 다르지 말고 몸 불편한 사람 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감동적이네. 야, 이 사람들 아니 코빡이들 수준에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진짜 알찼다 오늘. 나는 오늘 오쇼 진짜 좀 만족스럽네요. 썸네일을 랄프가 잘 저기 해주고 또 예. 거기다가 또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유튜브 올리는 그 편집 각도 잘 잡았으면 좋겠네. 군사경찰에서 GS를 도입했네. 요 제가 타는 바이크인데 근데 얘는 좀 750이나 800, 아, 750 GS네. 에헤이. 그 BMW에서 참 이런 걸 잘해주는 것 같아. 무한도전 vs 1박 2일. 무한도전은 1박 2일 이길 수가 없어. 좀 더 젊은 감성이긴 하지만
1박 2일은 전 연령,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나는 1박 2일을 재밌게 안 봤지만 그닥 그나마 MC몽 나올 때나 좀 재밌게 봤었지만 절대 못 이겨. 시청률이 50%가 넘어갔었던 예능이 어딨어. 박진영 씨가 방시혁 씨 썰푸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빨래 담당이었던 방시혁. 형 양말 뒤집어서 놓지 말아줘. 하지만 제가 고치지 못했어요. 빨래하는 것도 힘든데 좀 하지 말아줘. 시혁이가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면서 빨래하다 빡쳐서 방탄소년단 만들게 돼. 그 박진영님이랑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어쨌건 형 동생 사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조언 같은 걸 했나봐. 잘 됐으니까 박진영님이 그랬대. 일적으로는 엮이지 말자고. 더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옷이 아주 맛있었다.